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어떻게 중간에 껐더니 위치가 집으로 와 있네요. 하긴 뭐 집에서 출발하는 게 맞긴 한데 코끼리 숲이면 갈 길이 멀네요. 아직 저 신비한 숲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쓸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시리아랑 작별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 출발할 줄이야. 너 일단 하이라이 병원으로 가고 있고요. 에포나가 있으면 좀 편하긴 할 텐데 지금 갔다 또 못 얻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데스마운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리코 마을을 지나야 돼서 계속 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나비가 계속 부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무시할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또 부엉이가 나오려나? 밤이 되었네요. 카카리코 마을에 도착했고요. 여기 들어가려면 병사랑 얘기를 해야 되나? 딱히 안 해도 되나 봅니다. 밤이 되면 여기 웬 귀신 같은 애가 있는데 대화를 엉터리로 하죠. 일단 여기에 폭탄 판매도 하고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떨어지면 아직 안 돼 있겠구나. 저 아래 숨어있는 통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굴러서 푸실 수 있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아마 이 집인 것 같은데 잡았다. 근데 문제는 저걸 어떻게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이 앞에 요 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먹고 있는 거미들 증표를 들고 가면 선물을 줬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개수가 얼마 안 돼서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총 여섯 명이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뭐 몇 개 안 모아가지고 보상은 없네요. 여기 뭐 닭 찾기였나? 그 이벤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교묘하게 안 맞고 있어요. 일단 빈병을 어딘가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얻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있고요. 여기 병사한테 편지를 보여줘야 됐던 것 같아서 세팅을 좀 바꿨고요. 애들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죠. 가면 이벤트네요. 가면 이벤트는 뭐 지금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죠. 근데 지금 가면 찾는 게 나왔으니까 오픈했을 수도 있어요. 키튼 가면인가? 그거 사서 계속 교환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네발 달린 점프하는 몬스터 트라이포스 때도 싫어했어요. 귀찮거든요. 저 위에 하트 조각이 있고 여기 고론 있네요. 뭐 이렇게 불러대는지 고론이랑 만나면 싸워야 됐던 것 같은데. 아이고, 폭탄이 필요한 시간이 왔네요. 폭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진행이 안 되네요. 폭탄은 어떻게 얻더라? 지금 맵을 좀 보고 있고요. 어? 뭐지? 일단 이쪽으로 가보죠. 고런 마을 입구가 여기네요. 들 수가 없어요. 폭탄인데 여기가 아까 하트가 있던 그 위치일 텐데. 일단 고론족 족장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뭐더라? 장갑이 없으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안 열리는 것보다 못 들겠죠. 여기는 고론족들이랑 싸웠던 것 같은데. 오, 무서워. 아, 여기 앞에서. 아, 이거 아닌데. 제다의 자장가. 대화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을 텐데. 들어왔고요. 다르니아.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죠.
저희 열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얘기 좀 해볼까요? 시리아의 노래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여기 막혀 있죠. 저희가 아마 상점일 텐데 칼로 칼로 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요거 되나? 안 되네요. 시리아의 노래를 배우러 가야 되는데 여기였나? 아, 올라가는 길이구나. 그냥 통과하는 게 같고 또 안 되네. 그렇다면 저 앞인데 지금 불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 창을 열고 편지 필요 없죠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자, 옆에 아이씨 꺼졌네. 불이 붙기도 전에 꺼져버렸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굴러도 안 꺼집니다. 여기 붙이고 칼로 바꾸고 붙이고 칼로 바꾸고 어차피 이게 소모성 아이템이라 그 다음에 폭탄은 불로 붙이고 여기 꺼졌네요. 이게 왜 꺼졌지? 한 번에 다 붙여야 되나? 너무 탈 것 같은데? 됐다. 안 탔네요. 자, 2층도 올라가면서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꺼졌어요. 이런. 나무가 무한한 게 아니니까 얻는 붙여야 되겠습니다. 가기 전에 꺼질 것 같은데? 됐다. 다시 옆에도 붙였고요. 이 앞쪽 숲에 갈 수 있는 통로인데 붙었다. 자, 숲으로 가겠습니다. 코끼리 숲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못 읽었어요, 이번에.
나중에 숲의 신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돼요. 여기는 아니고 이쪽 분명히 좀 있는데 아니었네. 시리아를 찾으러 그냥 시리아한테 가면 됐나? 지금 노래소리가 안 나죠? 요게 밖에 안 나오네요. 정중앙을 맞추고 싶은데 이쪽이 더 강하니까 처음인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밑에 조라마을이랑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쪽의 노래가 강하네요. 숲의 성역에 도착했고요. 시리아가 여기 있었나?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한. 일단 나갈게요. 저기 맞나?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늑대를 못 잊지만 문이 열렸나? 죽어라 죽어라. 안 죽냐? 잡았다. 여기가 맞네요. 여기 돌굴로 다녔던 것 같은데. 보자. 불을 불러 다녀. 너무 중에 나오겠죠. 돌굴로 다니는 데는 다른 데였나? 나갈 땐 사다리 타고 튀어다니면 됩니다.
테니 빨리 와라. 어, 시리아가 여기 있겠죠. 나중에 숲의 현자님이 되실 거예요. 자, 시리아의 노래를 배웠고요. 저걸 고론 족장님 앞에 불어주면 춤을 추실 거예요. 진짜 옛날 게임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커스톤을 때려주면 시간을 얘기해 주겠죠. 9시 반이라고 합니다. 자, 위로 올라왔고요. 여기 보물상자 있었나? 어? 구멍이 있네. 궁금하죠? 들어가 볼게요. 아, 요정의 샘. 지금 뭐 요정 다물 빈병이 없어서 쓸모가 없네요. 그냥 나갈게요.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몬스터들이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하면 되죠. 보물상자가 있었나? 그나저나 시리아는 용케도 저게 지나갔네요. 자, 일단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 오, 여기는 테크 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는 나비가 있는데 구멍이 있습니다. 뭔가 전투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없네요.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가? 물주기 이벤트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스테이지 오카리나 꺼내볼까요? 별일이 없네요.
취소 버튼도 확인으로 처리하나 보네요. 일단 여기 뭔지 모르겠으니까 나왔고요. 데크 상점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그나저나 여기면은 근처일 텐데. 아이고,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 도착했고요. 저 돌아가는 주둥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입구에 탄을 던지면 루피가 나올 텐데 앞에서 해야 되나 봅니다. 아닌가? 그냥 불면 되나? 앞에서 해야 되나? 앞에서 해야 되네요. 자, 춤을 추게 해보도록. 말이 좀 이상하네. 이제 춤 출 거예요. 표정이. 클럽 가면 저렇게 추면 민폐겠죠? 뜨거워 보이네요. 드디어 폭탄꽃을 들 수 있게 됐고요.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게임이 좀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밖으로 나가죠. 이게 아마 위로 가는 계단이었던 것 같고. 여기 폭탄 꽃을 써서 부시면 이동이 좀 편해질 텐데. 괜찮네요. 어차피 저쪽 뒤쪽으로 넘어가야 할 일이 있나? 일단 도동구 동굴인가? 거기 입구나 좀 뚫어야 되겠습니다. 아, 좀 너무 멀리가 던졌네. 터질 것 같은데. 터졌습니다. 던전 안에 들어가서 저장하면 코키리코 마을에서 안 얻되겠죠? 부드러운
흙은 나중에 씨앗 사서 심어야 돼요. 자, 여기는 도동구 뭐 아무튼 동굴일 텐데 너무 바짝 던졌더니 뒤로 떨어진 것 같아요. 도동구의 동굴. 일단 요 안에 들어가서 저장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